짱구들 안녕. 자, 벡터의 승분간 내적 쪽에 중단은 문제 할게. 자, 기초 문제 먼저 해볼게.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3등분한 점을 각각 CD라 할 때, A벡터, B벡터. 시점을 O로 하고 종점 A하고 B야. 그러면 OC벡터는 뭐니? 지금 3등분 했지? 자, 그래서 OC벡터를 A벡터, B벡터로 나타내래. 얘는 1대 2 내분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니? 알겠니? 3분의 내분점이니까. 3분의 B벡터, EA벡터. 따로 나타내면 OC 벡터는 3분의 2A 벡터 플러스 3분의 1B 벡터. 그 다음에 이제 OD 벡터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 내가 지워버리고. 2대 1이잖아. 그지? 얘는 3분의 내분점이니까. 지그재그를 했지. 2B 벡터 플러스 1A 벡터. 1A 벡터, 2B 벡터. 따라서 OD 벡터는 3분의 1A 벡터 플러스 3분의 2B 벡터. 내분점 꼭 알아둬야 돼. 항상 지그재그라는 거 알아두고. 알겠지? 자, 2번. A벡터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고 B벡터는 3하고 1이래. 다음 벡터를 승분으로 나타내시오. 자, 3A벡터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에다 B벡터 3,2잖아. 그러니까 3A벡터 3 곱했고 마이너스 B벡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됐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2, 6 플러스 3,2, 5,8. 알겠지? 자, 3번. 다음 두 벡터, A벡터, B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구하시오. 각의 크기가 60도래? 공식 알잖아. A벡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60도. 얘는. 그치? 코사인 60도가 뭐니? 2분의 1. 쟤두개3 곱하기이니까. 3이네. 그 다음에 이제,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9. 알겠지? 됐니? 자, 4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1,2를 지나고, 얘에 대해서. 방향 벡터가 이렇대. 뭐, 어쩌고. 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알겠니? 서로 약분해도 상관없어. 얘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고. 알겠지?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 x-1, y-2. x-1, y-2. 알겠지? 뭐 답이 이렇게 되시면 틀린 건 아니니까 서로 약분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n벡터가 이렇더라. 이 양식을 다 익히고 와야 돼. 방향 벡터 지나는 점. n벡터 법선 벡터 얘의 수직인 거. 그지? 법선 벡터의 수직인 거. 그럼 1 x-2 마이너스 3 y-1 알고 있지?
법성 벡터의 성분 지나는 점. 그러면 x-3y 플러스 이런 점. 알겠지? 됐니? 자, 기본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ABCD에서 변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2대 3으로 P. 선분 DP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아, AQ 벡터를 두 벡터, AB 벡터와 AD 벡터로 나타내래. 그럼 일단은 AP 벡터는, 그지? 요 AP 벡터는 5분의 2 AB 벡터지. 5분의 2 AB 벡터. 자, 5분의 2 AB 벡터. 자, 얘는 그냥 AD 벡터. 자, 우리 이걸 표현할 거야. 3대 2. 그럼 뭐 어떻게 해? 5분의. 자, 요렇게 곱해. 5분의 6 AB 벡터 플러스 우리 지그재그를 했잖아. 5분의 6.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2 AD 벡터. 얘는 25분의 6 AB 벡터 5분의 2 AD 벡터. 알겠지? 자, 종점 PQD의 3대 2 내분점.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항상 요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둬. 그리고 뭐요 내분점, 외분점 자세한 얘기는 바이블에서 좀 듣고, 알겠지? 자, 6번 볼게. 삼각형 ABC에 대해서 뭐 요렇게 쭉 돼가 있지? 그러면 그냥 위치 벡터로 다 나타내는 게 편해. 자, 위치 벡터로 나타낼게. 2. 자,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알겠지? 위치 벡터로 나타낼게. 얘는 A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이렇게 하고. 플러스 4. 마찬가지. B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그 다음에 C 벡터 마이너스 P 벡터는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됐니? 우리 P 벡터로 나타낼 거야. 마이너스 2P 벡터, 마이너스 4P 벡터, 마이너스 6P 벡터, 마이너스 7P 벡터. 요로 넘길게. 나는 7P 벡터. 요로 넘겼어. 그럼 다 절로 갈 거야. A는 저거 하나밖에 없지? EA 벡터. 됐지? EA 벡터. 그 다음에 얘 없어지네? 4B 벡터 내 넘어가면 5B 벡터니? 플러스 5B 벡터. 자, 그럼 P 벡터는 7분의 2 A 벡터 플러스 5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잡아? 잘 봐. A와 B를 5대2 내분하는 점. 알겠지? A와 B를 5대2 내분하는 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면 돼. AB를, 순분 AB를 5대2 내분하는 점. 알겠지? 이거 읽는 방법. A벡터, B벡터. 어차피 얘는 A야. 위치 벡터니까. 얘는 B벡터. B고. 그래서 AB를 5대 2 내분하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7번. 뭐 얘는 다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네. 그러면 P의 좌표 P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야지 뭐. 그치? 다 성분으로 표시됐으니까. 자, 됐니? 됐지?
그럼 PA 벡터는 A에서 P 빼는 거잖아. A에서 P 빼는 거. 3-X 3-Y B에서 P 빼는 거잖아. 그 다음에 C에서 P 빼는 거잖아. 그랬더니 B에서 A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얘네 다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3X 그랬더니 3 1이니까 2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그치? 그 다음에 이제 3 6 마이너스 1 5니?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3x는 6, x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5가 마이너스 4니까 3y는 9, y는 3. 알겠지? 자, 8번. 다음 두 벡터 A 벡터 B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랬어? 내죠. 그 다음에 크기 알겠니? 내적은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원래 그냥 내적 공식만 알면 돼.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쌤은 외워진 거고. 알겠니? 그럼 내적 루트 3 더하기 루트 3 이루트 3 크기 원점과의 거리잖아. 그치? 원점과의 거리 3 더하기 1 4니까 2.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2 2분의 루트 3이면 그지? 끝났지? 코사인 세타고 하는 거니까. 자, 9번. 뭐, P, Q, R 벡터가 있으면, 평행 실수배. 실수배. 알겠지? 수직 내적은요? 수직 내적은요? 이거 먼저 할까? 얘 먼저 할게. 예, 내적. 자, P 벡터, 내적, R 벡터. 이거 먼저 하자. 얘하고 얘. 그러면 A, B 뭐니? A, B 마이너스 4B X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Y 성분 내죠. 그러면 B로 묶을까? A 마이너스 4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보이지? 그래서 A는 4 그러면 4야. 그러면 얘가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 되니까 8. 그저 먹는 거야. 알겠지? 저게 실수배야. 무조건 K나 T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의 2배? 2배. 이게 실수배지. 알겠지? 자, 10번. 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야 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적하는 거지? 자, 4a 벡터 플러스 3b 벡터. 내적 4a 벡터 플러스 3b 벡터. 뭐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해도 돼. 알겠니? 자, 그러면 16 같은 거는 크기의 제곱. 얘도
같은 거 크기에 재고, 그 다음에 12, 12니까 24, 그 다음 이제 내적이야. A 벡터, B 벡터, 내적. 여기서 바로 하면 된다고. 16A 벡터 크기 재고, 9B 벡터 크기 재고, 그 다음에 24 내죠. 이렇게 바로 하면 된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8. A 벡터 크기의 제곱 9하고 16. 144. B 벡터 제곱 4, 9, 36. 그러면,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0이니까, 132니? 선생님, 지금 이거 제곱 구했는데요? 그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자, 132에서, 네, 루트 132가 정답이야, 루트. 자, 132에서 4로 나눌까? 4, 3, 12, 12, 3. 4 곱하기 33이니까 2 루터 33이 정답이 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예, 제곱을 시켰으니까 루트를 씌워야 돼. 그리고 양이니까. 됐지? 조심. 자, 11번. 자, 얘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알았어. 방향 벡터 표시. 지나는 점. 얼마나 쉬워. 자,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X절편, Y절편 구하면 끝나. 알겠니? 자, 일단 6을 곱할게. 2X-1, 3Y 플러스 2. 해놓고, 그냥 Y 0 넣어. 그러면은, 6이잖아. 2x-2는 6이니까 2x는 8, x는 4. 그 다음에 이제 x는 0 넣어. y절편은 0 넣어. 마이너스 2는 자 3y 플러스 6이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 y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그치? 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8 길이니까 길이니까 변이 1, 2, 3분의 16. 알겠지? X절편, Y절편. 자, 12번. 얘를 지나고 얘 수직이래. 이 직선에 수직이면 이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에 이 직선의 수직이다. 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뭐니? m 벡터가 1,2잖아. 그치? 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이거니까 아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직선의 수직인 거니까 이것의 법선 벡터와 평행한 거지. 됐니? 그러면 이제 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지. 자, 이 1은 x-2, y 플러스 1. 그러니까 뭐 그냥 이래 주면 되지. 알겠지? 자, 13번.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보면 방향 벡터잖아. 방향 벡터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뭐 u1 벡터 그지? 그 다음에 u2 벡터 이 k 됐니? 서로 수직이면 방향 벡터가 그지? 수직이니까 내적이 그지?
0이 되는 거지. 내적이 0이 되는 거지. 방향 벡터 길이. 자,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k제곱. 알겠지? 얘끼리 곱하고 얘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넌 0이야. 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넌 0인데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잖아. k 마이너스 2 0 아니래잖아. k는 2. 알겠지? 자, 14번. 자, 두 점, 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말하시오. 쌤, 두 가지로 가르쳐 줄게. 이런 거 나오면, 자,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돼. 시점이 p고, 시점이 p고, 종점이 a, b의 중점에 놓여 있는 거야. 종점이 a, b의 중점에 놓여 있는 거. 자, 얘 PA 벡터고, 얘가 PB 벡터고, 얘를 D라고 놓자고. 아하, 그러면 PD 벡터의 크기가 4라는 뜻이야. 그러면 시점은 어딘지는 몰라도 종점은 여기 중점이니까 2,2야. 중점은 여기고 시점은 어딘지는 몰라도 크기가 4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되지. 그래서 P가 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디든지 4가 돼야 되니까 어디든지 반지름이. 따라서 중심이 2고 반지름이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 두고 그 다음 자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P를 갖다가 성분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럼 자 PA 벡터는 ASP 빼는 거잖아, 그지? 자 ASP 빼면 자 1-X 3-Y 플러스 그 다음에 3-X 1-Y 자 이렇게가 8이래. 그러면 4-2x 자, 그 다음에 4-2y 그럼 8이지. 그러면 루터 크기니까 원점과의 거리니까 자 4-2x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4-2y의 제곱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얘는 64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얘를 자 2를 묶어내면 제곱으로 나오니까 4 2-x나 x-나 똑같아. 완전히 같잖아. 64니까 4로 나눠주면 16 해서 똑같잖아. 알겠지? 첫 번째, 두 번째 다 알아야 돼. 자, 15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나. 자, 이거 벡터로 이용하랬다. 벡터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A. 뭐, P라고 할까? 왼쪽에 있으니까 A라고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뭐 이용했는지 알겠지? 야, P라고 놓을게. 그럼 뭐야 이거? 수직이지?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한다? BP 벡터 내적 AP 벡터
가 뭐다? 0인 걸 활용하는 거지. 됐니? 그럼 P 벡터를 X, P를 X, Y라 두면 됐니? BP 벡터는 P에서 B로 빼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4, Y 플러스 1. 그 다음에 AP는 또 P에서 A 빼는 거지?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5는 0. 자, 얘 곱하면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됐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자고.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일단은 넘겨줘. 마이너스 13, 13이지. 요1 더해졌고 4 더해졌으니까 요도 5 더해야지. 알겠니? 그래서 18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도전 문제 16번. 삼각형 ABC와 점 P에 대해서, 얘는 0 벡터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A, B, C. 넓이는 ABP의 넓이의 몇 배인가? 자, 그러면 얘 넘기면, 그냥 3CP 벡터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시점, 종점 바꾸면 되잖아. 그냥 넘기면서. 그래서 3을 나눠줘 봐. 3분의 2PA 벡터, PB 벡터는 3CP 벡터인데 3 나눴잖아.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러면 시점은 P이고 종점은 AB를 1대2 내분점에 있어. 그걸 이렇게 나타낼게. 알겠지? 자, 시점은 P고, 종점은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자, 여기야, 얘를 D야. 1대2 내분하는 점. 근데 PD 벡터하고 CP 벡터하고 같대. 그럼 봐. 쫙 해가 요 중점을 딱 잡아봐. 얘 P라고 나와봐. 후무 PD 벡터나 CP 벡터나 똑같잖아. 그래서 요 중점에 놓이니까 ABP는 이 삼각형의 넓이야. 근데 이 삼각형 보니까 여기서도 절반, 여기서도 절반. 그러니까 3분의 2의 절반, 3분의 1의 절반이니까 전체적으로 ABC의 절반이야. ABP가. 그러니까 ABP의 ABC는 당연히 두 배가 되겠지. 알겠지? 자, 17번. 점 A 4,0과 포물선 위의 점 P, 초점 F에 대해서 볼게. 뭐 P가 2네. F 2,0. F. 다음에 A 4,0.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있겠지. 뭐 X는 마이너스 P에 대해서 P 뭐 A,B라고 놓고 그냥 X,Y라 놓을게. 자, AP벡터 하고 FP벡터 내적을 구하래. 어머야. 자, AP벡터는 PS A 빼는 거잖아. 내적. 그 다음에 FP벡터 PS F 빼는 거잖아.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플러스 Y제곱인데 요 위에 점이니까 Y제곱 대신에 8X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인데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알겠니?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7이지만 by 마이너스 1일 때 7이거든. 근데 0부터라고, 0부터. 알겠니? 근데 0일 때 8이라고. 최소값 8. 알겠지? 마지막 18번 이번 시간. 점 여기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자, 직선. 뭐? 2분의 x-1은 y-1 직선이야. A에서 수선의 발 H 뭐 A,B라 놓으면 되지. 얘 좌표를 구하래. 얘는 요 위에 있지. 그러면 2분의 A-1은 B-2 첫 번째 식 이를 곱할까? A-1은 2B-4 A-2B는 마이너스 3. 자, 첫 번째 식. 자, 됐지. 그 다음에 요 방향 벡터. 이것의 방향 벡터가 뭐야? 2,1이잖아. 얘랑 뭐랑 수직이야? 자, 뭐 아무렇게나 잡아도 좋아. 요렇게 잡을까? 응, 요렇게 잡자. 자. AH 벡터하고, 그지? U 벡터하고, 방향 벡터하고 수직이라고. 그럼 AH 벡터는 얘에서 빼는 거니까, A-2, B-1, AH 벡터. H에서 A를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라는 거. 수직입니다. 그러면 A-4 더하기 B-1 0이래. 그럼 B 플러스 A는 뭐그 A 플러스 B는 맞니? A 플러스 B는 5래. 자, 됐지? 두배 하자. 둘, 둘, 둘. 자, 요소 그거 뺄게. OB는 11, B는 5분의 11. 됐지? 그 다음에 얘 A-2B는 -3이었지. 아, 물론 대입해도 되는데. 자, E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6. 아, 이거 했지. 이건 좀 전에 했고. 자, A 마이너스 2B지. 자, 그럼 이제 얘를 두배 하는 거지. 4A 플러스 2B는 10이니까. 두 해버리면 5A는 7이니 A는 5분의 7. A는 5분의 7. 따라서 H의 좌표는 5분의 7, 5분의 10.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